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고 이 동물을 직접 키워보기도 합니다. 동물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동물의 종류를 알아보고 동물을 돌보고 기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동물들은 활용 목적에 따라 반려동물과 경제동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앵무새, 금붕어와 같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을 주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 양, 말, 오리와 같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거나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제동물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우리와 같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가족처럼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동물을 기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동물을 기르기 전 먼저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동물이 필요한 여러 용품들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동물을 기를 때에는 동물의 종류와 성장에 맞는 먹이도 주어야 합니다. 동물 전용 사료를 정해진 양만큼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종류에 따라 훈련과 산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을 청결히 하여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돌보는 방법을 직접 조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 내가 기르고 싶은 동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태블릿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선택한 동물의 정보를 조사하여 봅시다.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도 조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기르고 싶은 동물을 돌보는 방법을 적어 봅시다. 자기 평가를 해 봅시다. 반려동물과 경제동물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동물을 기를 때 올바른 마음가짐을 알고 있나요? 동물을 기르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여러 가지 동물의 종류와 돌보는 방법을 알아보고 동물 기르기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동물 기르기를 실천해 봅시다.